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옆가게에 공사 확장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남쪽에 앞면이 경치가 좋아서 유리창을 많이 떨궜습니다. 그 뒤에 텃밭도 있었는데 텃밭도 좀 줄이고 여기에다가 돌을 깔아서 또 테이블을 한몇 테이블 놓도록 또 작업을 좀 할까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재비가 비싸갖고 엄청 올라서 코로나 때문에 자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뭐 비용이 배가 올라갖고 그러네요. 여기도 창문을 많이 넓혔습니다. 저 앞에 냇가도 있고 들판이랑 유명한 여기 한창에 있는 오봉산이 있습니다. 오봉산도 경치도 좋고 그래서 전망을 좀 볼까 싶어서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군데군데 할게 많습니다. 밑에 바닥에 타일도 깔아야 되고, 벽지도 해야 되고, 뭐. 여 턱이 높아서 이쪽에는 여 문턱하고 테라스를 똑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할게 많으네요. 요즘 저 들판에는 벽비닐하고 기계로 분주하게 기계가 왔다 갔다 하고 바쁘네요. 이 벌판이 옛날에부터 유명한 벌판입니다. 수로 사업도 잘 돼가 있고 아세아 국가에서 여색국에서 초청해갖고 수로 공사했는 걸 여기서 견학도 와갖고 구경하고 가고 있는 곳입니다. 유명한 불판입니다. 가게하고 벽 사이를 두고 있었는데 벽을 뜯었습니다. 벽을 뜯어서 통로를 만들어서 같이 사용할까 싶어서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